방금 아래 밭에서 자색 양파를 올해 자색 양파 자색 양파가 작년보단 좀 나아요. 작년에는 양파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사 먹었어요 시장에서. 근데 올해는 좀 작년보단 나은 것 같네요. 알갱이가 상당히 굵어져서 사 먹을 필요 없이 지금부터 이렇게 아직 덜 성숙했지만 사 먹는 것보다 낫죠. 음식에 이렇게 만들어 먹으려고. 양파가 참 예쁘죠. 이걸 음식에 넣어놓으면 보라 색깔로 엄청 예뻐요. 그리고 이게 일반 양파보다 이 양파 껍질이가 영양가 더 들었어.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양파를 껍질을 말려서 이렇게 차로 다른 마셔요. 그래서 손절인 것도 없어지고 콜레스테롤도 녹이는 작용을 하고 아주 건강에 좋아요. 이 양파가 일반 다른 음식 할 때 이 양파가 들어가면 고급스러운 향기가 나요. 일반 양파보다 훨씬 풍미가 좋아요. 그 대신에 이제 이 양파를 왜 안 심냐면요, 보관이 좀 까다로워요. 일반 양파는 보다 이 자생 양파가 빨리 썩어버려요. 이게 보관이 어려우니까 다들 판매하는 사람들은 양파를 자생 양파를 꺼리는데, 실은 이제 우리처럼 직접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건강이 좋으니까 먹거리로 할 사람은 자생 양파를 먼저 먹고 이제 일반 양파는 좀 저장해두고 겨울 내년 봄까지 먹는 거죠. 작년에는 뭐 겨울에 다 떨어져서 중국산 사서 먹었는데 정말 맛이 없고 이상하더라고요. 다 썩어버리고. 그 작년에 우리 농사가 양파 농사 안 돼가지고 사서 먹었는데 중국산 뭐 길쭉한 게 우리 국산하고 좀 달라요. 그거는 그냥 갖다 한 망 29,000원 주고 한 망 사다 놨는데 절반 먹고 절반 다 썩었어요. 그게 좀 우리 국산이 훨씬 좋죠. 단단하고. 올해는 이제 안 사서 먹어도 되겠네요. 이걸 크게 키워야지 클수록 양이 많아진 거나 마찬가지니까. 알갱이가 커져야지 잔잔한 거 여러 개 해봤자 하나 가지고 될 요리를 잔잔한 건 4, 5개를 써야 되니까 큰 게 좋은 거죠.